안녕하세요. 쇼스트 전하나입니다. 와,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맘때쯤 되면은 조금 불안해지는 마음, 저뿐만은 아닐 텐데요.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과 함께할 제품과 오늘 함께 같이 방송하게 됐습니다. 웰러스의 다이어트 보조 식품, 좀도둑 다이어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도둑 다이어트 시리즈들 함께 여러분과 방송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 이제 옷을 한겹 얇은 옷을 입는 계절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벌써 그도 그럴 것이 저번 주부터는 이제 반소매 옷 입고 나오시는 분도 제가 좀 이렇게 거리에서 뵌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5월, 6월쯤 지나면은 아무래도 확연하게 많이들 노출되신 의상들 입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신경 쓰이게 되는 게 이 군살들 아닐까 싶어요. 군살. 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걱정하는 저, 그리고 다이어트에 관심 많으신 여러분들과 함께할 오늘 제품은 지금 도둑 다이어트입니다. 보시면은요, 이쪽에 오늘 구성 보시면은 이쪽에 보이시는 주황색 제품. 주황색 제품 같은 경우가 도둑 다이어트 데이타임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푸릇푸릇. 가운데 있는 제품이 도둑 다이어트 버닝 타입. 그리고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는 바로 이 제품이요. 나이트 타임이라는 제품입니다. 딱 이름 들으시면은 언제 써야겠다라는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 제품 한 제품 우리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들인지 저와 함께 보시면서 내 라이프 스타일, 내 다이어트 스타일에 맞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오늘 구입해 보시는 거 어떠신지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포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토 보시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웰러스 다이어트 제품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도둑 다이어트 데이타임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언제 드셔야 되는지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아침 드시고 한 두 알 정도 드시면 좋고요. 점심 드시고 두 알 정도 드시면 좋고요. 이제 데이타임 같은 경우는요. 주 원료를 키토산입니다. 키토산이 주 원료로 되어 있어서요. 뭐 지방을 코팅해서 흡착, 변으로 배출해서 다이어트를 돕게 되는데요. 이제 최대 하루 6점까지 드실 수가 있습니다. 키토산 같은 경우는요. 1g이 지방 80g을 흡착해서 배출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데이타임 같은 경우에는 약 3000mg 정도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이후 이상부터 많이 기능적으로 지방을 배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고함량의 키토산 함유되어서 저희 다이어트 돕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나이트 타임 언제 드시면 되는지 저희가 포토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나이트 타임 같은 경우는 아침 먹고요? 아닙니다. 점심 먹고요? 아닙니다. 저녁 드시고요.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자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음복하시고 주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콜린이라는 식물 뿌리 원료가 주 원료가 됩니다. 그 추출물이 지방산화를 촉진해서 우리 다이어트를 돕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클레오스 포스콜리라는 그런 주 원료가 뿌리에 있는 식물 뿌리에 있는 주 원료가 우리 몸의 지방 산화를 촉진하면서 자는 동안 기초 대사량도 조금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고 여러 가지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게 한다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닝 타임입니다. 버닝 타임 같은 경우는요. 덩쿨차, 뭐 덩쿨초 뭐 이렇게 불리고 있는 돌레잎 추출물의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게 주원료가 되는 그런 다이어트 보조식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정 강도, 일정 시간 운동을 해야만 활성화되는 AMPK 효소를요. 활성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당일 첨부했던 액티토닌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체지방량 감소시키기도 하고요. 특히나 여성분들 많이 신경 쓰이시죠. 허리 둘레 특히 복부 지방을 감소시켜서요. 운동하시거나 활동량이 많으실 때 섭취하시고 음용하시면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오늘 데이타임, 그리고 버닝타임, 그리고 나이트타임까지 이제 다이어트 하실 때 이제 뭐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아니면 다이어트 스타일에 맞게 섭취하실 수 있게 다이어트 도우미로 오늘